자, 테마 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요. 중대질환 플랜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이은수 부모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주제 그대로 말 그대로 중대질환 플랜이거든요. 예. 중대한 질병이라고 하면 왠지 너무 심각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또 뭐 3대 질환이다, 2대 질환이다 그러면은 예. 저희 뭐 3명 중에 다들 걸릴 수가 있다는 그렇죠. 뜻이잖아요. 예. 오늘 한번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일단 제가 중대 질환 플랜이라고 갖고 나왔는데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네. 중대 질환이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3대 질환입니다. 암, 뇌, 심장. 문제 웬만한 시청자분들은 거의 다 알고 계실 테지만은 그래서 중대질환 플랜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는 보험이 전부들 갖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 진단금이 얼마만큼 있는지 내 보장 범위는 어디까지 있는지 그거는 솔직히 잘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은 모르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갖고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중대질환 플랜에 대해서 지금 갖고 있는 걸 굳이 깨지 않고 좀 더 추가적으로 할 때 좀 가성비 좋게 어떻게 설정을 하고 그 보장 범위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걸 좀 간략하게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도 심각하지 않게 예. 그냥 꼭 필요한 걸 좀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 추가 플랜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좀 구성을 해볼까요? 일단은 중대질환 플랜해갖고 제가 표를 하나 그려왔는데 여기서 중대질환이니까 당연히 암하고 뇌하고 심장 이렇게 3대 진단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3으로 제가 숫자 3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러한 3천 정도는 갖고 가셔야 어느 정도 그래도 병원비, 치료비에 대한 거 그리고 생활비에 대한 거를 조금이나마 일부는 좀 보장받을 수 있기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요. 여기서 암진단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 있으신 분도 있고 또 암보험 따로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암진단은 기본적으로 3천 그리고 유사암이라고 해서 갑상선암 포함해서 또 3천을 또 넣으실 수가 있어요. 물론 갑상선암에서 초기 진단을 제외하는 진단비도 약간 들어가고요. 거기다가 뇌혈관 치료, 치료라는 거는 진단금 플러스 수술비 또 허혈성 심질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333 플랜으로 잡아왔는데 여기서 추가로 하기에는 또 기본적으로 보험료가 좀 상당히 부담이 되실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단돈 뭐 몇만 원이라도 아낄 수 있을까 해서 제가 플랜을 좀 제안을 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대 질환에 대해서 사망을 무연계하는 플랜이 있습니다. 이 무연계라는 거는 예. 생명보험사에서는 주계약이라는 게 들어가고 또 손해보험사에서는 기본계약이라고 해서 상해 사망 뭐 휴유장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 있는데 이런 것들도 연령별로 따르지만 물론 어린이 같은 경우나 아니면 20대 초반 정도는 얼마 안 해요. 한 2, 3천원밖에 안 하는데 이제 40대가 넘어가서 오면은 이 보험료도 무시할 수 없는 보험료가 되거든요. 그 금액은 약 한 만 원에서 많게는 2만 원 이 정도까지인데 이 금액을 좀 줄여서 연계를 무연계 한마디로 그러니까 안 넣어도 된다는 그런 걸로 좀 가실 수 있는 플랜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암진단비하고 갑상선 뇌혈관 허혈성 심질환 이렇게까지만 딱딱 기본적으로 넣으시고 다른 기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보험도 있으시니까는 안 넣고 하실 수가 있다는 점. 좋네요. 예, 시청자분들이 딱 원하시는 그런 내용인 그렇죠. 것 같은 게 이 무연계라는 거 설명 들어보니까 그냥 내가 굳이 원하지 않는 거 무조건 넣어가야 된다 예, 이런 거 없이 맞아요. 정말 지금 보험이 한두 개쯤은 있으시니까 그렇죠. 원하는 것만 최대한 좀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면은 보험료 한 얼마 정도 오늘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30세, 40세, 50대 기준으로 잡아왔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 드린 그 플랜대로 하신다고 하면은 일단은 20년 납 100세 만기. 물론 갱신형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굳이 또 20년 납 100세 만기로 잡아온 이유는 이렇게 돼도 그렇게 보험료가 비싸진 않기 때문에 20년 내고 뭐 비갱신으로 100세까지 또는 20년 납 90세 만기 얼마든지 이거는 설계를 바꾸실 수가 있으니까요. 충분히 보험료하고 그 기본적으로 가성비를 고려하셔갖고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30대, 40대, 50대 기준으로 남녀 구분을 했을 때 약 5만 원에서 많게는 남자는 좀 많죠. 50대 부분은 10만 원 정도가 넘어갑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진단비가 꽤나 들어가 있고 줄일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자기 경제적인 생활 요건에 의해서 조금씩 줄여 나가도 아니면 더 넣을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느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의 보험료로 정말 그 중대한 질병 예. 걸렸을 때 돈 진짜 많이 맞아요. 소위 깨지게 되는 질병에 그쵸. 대한 준비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예. 이걸 가입하게 되면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혜택, 뭐 돈값 이상을 하는지 한번 하나씩 만나볼까요? 예, 일단적으로 제가 이 세 가지 중에서 조금 하나 더 어필할 게 신장 질환 쪽입니다. 예전에는 진짜 2대 질환이라고 하면 좀 더 예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갈게요. 물론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 똑같을 거예요. 뇌출혈이라는 게 있고 뇌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윗단계인 뇌혈관 질환이라는 게 있고요. 거기서 예전 거, 진짜 예전 거 같은 보험금은 거의 다 뇌출혈로만 돼 있습니다. 또는 심장 쪽은 급성 심근경색 이렇게만 돼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진화를 해서 뇌졸증까지 있고 심장은 급성 심근경색 이렇게 있는 사람도 그래도 뇌졸증 안에는 뇌경색이라는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범위가 넓습니다. 하지만 이제 재작년부터죠. 한 2, 3년 전부터 뇌혈관이라는 질환 그리고 허혈성 심질환이라는 질환 이렇게 해서 보장 범위가 100% 범위 혈관 질환 쪽에서 뇌하고 심장 쪽은요. 이렇게 보장 범위가 100% 되는 질환들이 진단금이 이제 나왔는데 그거조차 해서 좀 더 진화를 했어요. 특히 이제 심장 쪽이 같은 경우에 심장 질환 진단비라고 해서요. 여기서 특정사로 제가 이제 표를 보여드리는데 뭐 C사, B사, A사 이런 거하고 좀 보시긴 좀 어렵겠지만은 일단은 항목이 많이들 추가가 됐어요. 여기서 협심증이나 기타 허혈성 심질환 이런 거는 물론 포함되어 있고 여기서 부정맥이라든가 심부전까지 좀 더 보장 범위를 넓혀줬기 때문에 이왕 똑같이 2대 질환이 너무 낮은 범위로 갖고 계신 분들은 좀만 업그레이드를 하시거나 아니면 추가로 좀 리모델링을 하시거나 그러실 때 꼭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시고 심장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보다 좀 더 높으신 거를 선택을 하시면은 좀 더 범위가 많겠습니다. 포인트가 좀 심장 질환 쪽이 된 것 같네요. 최근에 예. 그 저희가 옛날에 허혈성 심장 질환이 가장 맞아요. 넓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뭔가 더 넓어졌다고 하니까 추가를 원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고 예. 심장 질환이랑 뭐 그 밖에 보장들요 다 가져가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디 몸이 안 좋다 하면은 혹시 어디가 안 좋나 하고 검사를 받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검사가 이상이 없으면 당연히 다행인데 이상이 있으면 진단이 내려져요. 이 진단에서 3대 진단, 제가 지금 말씀드린 중증 질환에 대한 건 거의 대부분이 수술을 동반을 하죠. 근데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앞으로의 향후 치료가 있기 때문에 통원이나 또는 입원 같은 경우를 계속 병행하면서 이 질환이 날 때까지 이제 계속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함축적으로 줄여갖고 검진을 받고 진단을 받고 그리고 수술을 받고 병원비까지 합쳐서 좀 플랜을 잡아왔는데요. 일단 검진이라고 하면은 뭐 CT나 MRI 그리고 초음파나 그리고 조영술 검사나 그리고 PET 같은 건 검사비 같은 건 지원비를 좀 지급하는 플랜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비갱신형은 없습니다. 아쉽게도 일단적으로 담보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연간 손해율 때문에 10년 갱신으로 일단 잡아왔고요. 그래서 10년 갱신으로 했을 때 가입 금액은 그나마 높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보험료도 저렴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뭐 2대 질환에 대한 검사 비용 30만 원부터 5만 원까지고요. 그다음에 진단금 여기서 뇌혈관이나 심장 질환, 심장 질환에서도 허혈성 심장 질환이 아닌 심장 질환 특정 1, 2. 이 특정이라는 거는 허혈성 심질환에서 특정으로 몇 가지를 더를 추가해서 보장을 하고 진단비를 내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특정 1, 2라고 돼 있지 특정 부분만 더 주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진단비도 각각 1천만 원씩 했고요. 그럼 수술비 같은 경우는 뇌나 심장 쪽, 뇌혈관 쪽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성인 기준인데요. 플랜을 잡았을 때 뇌혈관 질환은 2천까지밖에 안 들어가는데 심장 질환 수술은 1천이 더 들어가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3천만 원까지 돼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술을 다 받으신 다음에 병원비가 이제 발생이 되죠. 이걸로 인해서 주기적으로 뭐 검사를 받거나 치료를 할 때 통원, 실비를 제외하고 실비하고 중복으로 보장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럼 뇌혈관 통원했을 때 그리고 뇌졸중으로 뭐 통원했을 때 뇌출혈로 통원했을 때 허혈성 심질환으로 통원했을 때 급성 심근경색으로 통원을 했을 때 최대 11만 원에서 22만 원까지 다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2대 질환 쪽은 이렇게 이렇게 구성을 하셔갖고 플랜을 짜시면 좀 더 효율적이고 가성비가 좋을 듯 싶어요.
그러네요. 뭐 통원만 해도 돈을 예. 받는 보장도 있고 맞아요. 저희가 이제 솔깃했던 게 가장 걱정되는 3대 질환이랑 또 2대 질환에 대해서 보장이 좀 넓어졌다고 예. 하셔서 만약에 걸렸어요. 뭐 전화 전문가님이 만약에 걸리게 되면은 진단금 얼마만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진단금은 많이 가입하시면 많이 받겠죠. 그쵸. 일단은 근데 한 회사당 거의 한 1,000에서 2,000까지밖에 소요가 안 돼요. 물론 태어나서 태아보험이라든가 어린이 30세 미만까지는 네. 좀 더 3,000까지 주는 회사도 있고 아니면 2,000까지 또는 4,000까지 뭐 이렇게 주는 회사도 있는데 한 회사당은 그렇게 받으실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 중복적으로 난 여러 개 가입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중복까지는 타사 한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도가 정해진 회사도 있고 안 정해진 회사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혈관이든 심혈관이든 얼마든지 가입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으신다면 여러 회사를 잡으실 수가 있으니까 1,000이 될 수도 있고 뭐 많게는 5,000에서 1억이 될 수도 있으니까는 그거는 알맞게 가입하시길 나름이고요. 기본적으로는 한 2,000에서 3,000 정도로 보시고 가입을 하시는 거는 약간 제한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술비에 대한 거예요. 수술비에 대한 거는 뇌혈관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뇌혈관 쪽의 수술비는 기존과하고 같습니다. 근데 심혈관 쪽에서 허혈성 심질환보다 좀 더 심장질환 특정 일리가 있는 그러한 수술비는 좀 더 많이 받습니다. 일단 뇌혈관 수술비에서 관혈로 했을 때 종합적으로는 8,000까지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유병자는 6,000까지 그리고 자녀는 1억이 넘게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뇌혈관은 여기가 최대 한도고요. 제가 구성해 본 건 여기서 그리고 심장 쪽은 협심증이나 스테드 삽입 수술 하셨을 때도 종합적으로는 6,500 정도 그리고 간편으로는 간편이라는 거는 유병자를 의미하는 거죠. 3,900만 원 정도 그리고 자녀는 8,500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심장질환에 좀 더 보강을 하셔갖고 심장질환 수술비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부정맥이라든가 심부전치까지 또 추가를 해서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거를 조금씩 한번 꼼꼼히 따져보셔서 가입을 하시길 제안을 드릴게요. 추가 플랜이니까 예. 내가 여력이 되는 만큼 예, 그렇죠. 뭐 원하는 만큼 많이 많이 가져갈 수 있다고 해서 예.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보험료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볼게요. 시청자분들 예. 연령대에 맞춰서 뭐 성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죠? 맞아요. 다르죠. 그래갖고 경제적인 요건이 되신다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갱신형으로 가져가실 수도 있고요. 요건이 되신다고 하면 비갱신으로 가져가실 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는 좀 더 어차피 기존 보험이 있으니까는 나는 조금만 내면서 조금씩만 보장을 받을래 하면은 갱신형으로 가져가셔도 충분히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서 제안 드린 거에 대한 보험료를 따지자고 하면은 20년 갱신으로 했을 때 남성하고 여성의 차이는 보험료가 조금씩 차이는 나는데 40세, 50세까지만 해도 뭐 2만 원, 4만 원, 여성 같은 경우는 15,000 원 이하, 50세 같은 경우는 3만 원 이하로 충분히 이렇게 들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근데 60세 때는 조금 보험료가 차이가 납니다. 남성 같은 경우는 8만 원대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5만 원 이하 정도까지 잡아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무해지로 했을 때 무해지 10%형 있고 표준형이 있는데 무해지 10% 어차피 내가 보장받고 해지 환급금 같은 건 필요 없다 하면은 무해지 10%형으로 해서 20년 납 100세 만기로 했을 때도 보험료가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는 6만 원부터 40대부터 60대까지 10만 원 정도고요.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3만 원대부터 60세까지 6만 원 정도로 알맞게 구성이 하면서 가성비 좋게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보험료도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 조정이 네. 가능한 것 같아서 맞아요. 부담 없이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추가 플랜, 지금의 보험 왠지 부족하다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맞아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마지막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뭐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면은 증권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내가 어떻게 가입이 돼 있고 보장 범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자기 보장은 적어도 이제는 분명히 먼저 아셔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 플랜을 계획을 세우시고 설계사를 통해서 진단금 한도라든가 이러한 보험료 같은 것을 알맞게 측정을 하셔갖고 명확하게 알고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